전주는 조선 왕조의 본향입니다. 경기전에서는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보관하고 있는데요. 개관 10주년을 맞은 어진 박물관이 태조 어진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진본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임금이 정무를 볼때 쓰던 관인 익선관과 푸른색 청룡포를 착용한 전신상. 가슴과 어깨에는 왕을 상징하는 다섯 발톱을 가진 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국보 제317호인 태조 이성계의 진본 어진입니다. 이성계의 키가 크고 몸이 바르며 큰 귀를 가졌다는 기록 그대로입니다. 오른쪽 눈썹 위에 사마귀까지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조선의 그 귀틀을 마련한 훌륭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잘 모셔져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진본을 보니까 이제 확실히 와, 딱 봐도 왕인 것 같이 그런 풍채가 느껴지고 또 위엄도 있고 또 전투를 하다 온막 그런 왕 같은 거라서 되게 완전 위엄 있고 멋있었어요. 이 어지는 조선 초기에 제작한 구본이 낙자 1872년에 도화서 화원 8명이 새로 모사해 경기전에 봉환한 것입니다. 당시 구본은 물로 지우는 세초 과정을 거쳐 땅에 묻었습니다. 명종실록에 따르면 태조 어진은 전주를 비롯해 개경과 함흥, 경주 등 26곳에 있었지만 현재 남아있는 것은 전주 어진이 유일합니다. 영조 어진이라든가 철종 어진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전쟁기에 부산에서 화재가 일어나서 일부만 현재 남아있는 상황에 있는데요. 이제 온전한 모습으로 보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희소성, 그 가치가 인정되어서 이제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개관 10주년을 맞은 어진 박물관은 태조 어진 진본과 함께 태조 어진 뒤에 펼쳐져 있었던 1월 오봉도와 용선, 봉선을 이달 말까지 일반에 공개합니다. JTV 뉴스 송창룡입니다.